안녕하세요. 울진 주민통신원 장시원입니다. 오늘은 죽변항 새벽거시장에 나왔습니다. 죽변항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 한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이 잡으셨네 그래도요. 오늘 많이 못 잡았네. 아 그래요? 몇 시에 나가세요? 12시. 12시 나가셔가지고. 밤 12시에. 이거 핵감인가요? 네, 맛있어요. 많이 사셨네요. 오징어 많이 잡혀요. 예? 오징어가 많이 잡혀요. 오징어요? 오징어가 많이 잡혀요. 이거 항이야, 항은 자기도 없지. 예. 오징어 안 잡힌다. 요즘 손님들은 좀 어떤가요? 없어요. 쩔쩔맨 방송을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지도. 아. 사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가. 거기 뭐 혹시나 하고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다시 검색을 드리고. 한 번부터 아껴. 식사는 언제 하세요? 7시 반. 7시 반. 새벽에 몇 시에 나오냐고 물어요. 예, 새벽에 몇 시에 나오시나요? 정답 5시. 그 손님은 어떤가요? 확실히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고 없어요. 어제도 뭐 자다 막 가고 뭐 손님 딱히 없어요. 예, 우리 수입센터 상가는요, 일본산은 하나도 안 쓰고 수입도 안 하고 줄어서 국내산 요거 건의 바닥에만 쓰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동료 바다는 무슨 문제 있다고 그렇게 안 잡습니다. 안심하고 주변에 많이 주변항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많이 잡수러.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 갑니다. 쓰레기. 엄청난 해양 쓰레기로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해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 쓰레기를 정화하고 있는 환경해수사 분들과 함께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 바다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밀어냅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 밀어낸 쓰레기를 제때제때 수거를 하고자 합니다. 울진 바다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연안이 다 이런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대가져가서 강과 바다를 또한 연안을 보호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한 바다를 지키자! 해양환경해수사 화이팅!